예, 그러면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여기 바로 옆 서울 강서갑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초등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현황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온 동네가 함께하는 돌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서울방화초등학교 신연호 교장선생님,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방화초등학교 신연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울방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설님, 네, 박정준님, 조영달님, 그리고 허진희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 1호점입니다. 이봉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교육지원과 김영성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곽진영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원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입니다. 김용호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우리 진성준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이시라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옥 교장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청장님은 왜 소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했어요.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진교훈 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봉님, 센터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 또 했어요. 우리 의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예. 네, 지금 내 아래층에 우리 돌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다 보기가 좋네요. 우리나라 이 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제가 차에 오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넘었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원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 돌봄이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 때도 이 문제가 참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현재도 이제 교육청이 하는 이제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 돌봄센터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또 차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센터의 그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간에 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하더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불편하고 또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 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또 확산을 못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지금도 거의 그 현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가 온 동네 초등 돌봄 이름으로 두 가지를 섞은 거죠. 뭐 어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 대계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정부 또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컨텐츠도 잘 채우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라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좀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 카메라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앉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 30, 40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 그리고 돌봄 공간 부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늘봄 학교 초등 돌봄 이용률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0.5%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동네가 나서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초등 돌봄 사업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유유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 인건비와 또 지원을 관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온 동네 초등 돌봄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데 내년도 시범사업비 165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교육위 간사 김용호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는 우리 국회에서
서희초 교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 이후에 교권 3법에 대한 다섯 차례 법안 소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과 아까 좀 면담을 했는데 이 교권보호 3법이 아직까지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행 초등 돌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책임졌던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들이 원하는 안전한 돌봄,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둘째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셋째는 돌봄 교사 인력을 증원하고 고용 안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감에서 이제 최초로 대통령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세 차례 학폭이 돌봄 전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방과 후 학생 관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차별 폭력이 이루어졌어도 학교에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등 돌봄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의 질도 중요합니다.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질 높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정규교육에 집중하고 돌봄 전담사가 전문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도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돌봄 관련돼서는 현장의 목소리 계속 경청하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잘 메모해서 오늘 주신 얘기가 현실로 또 성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지금 이제 강서구에서 그 전체적으로 초등 돌봄 제도를 보면 오늘 방아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돌봄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호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하는 곳이 또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지역 아동센터가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영의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자체와 함께 또 시교육청과 함께 공동의 어떤 운동내 초등 돌봄 제도가 도입된다면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의 차이라든지 운영 방식의 차이 또 비용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에서 제시한 그 운동내 초등 돌봄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돌봄 제도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이 제도가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서 또 좋은 대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있어서 빈틈이 없고 또 그러면서 또 알찬 그런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현장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해서 서울 방아초등학교 신연옥 교장 선생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돌봄이 세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반은 돌봄 전담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반당 25명의 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여기 보면 지금 아침 돌봄은 전체 13명 정도인데 전학년이 운영되고 있고요. 돌봄 1반은 1, 2학년 학생들이 운영되고 있고 25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봄 2반도 1, 2학년 학생 25명 참여하고 있고요. 돌봄 3반이라고 불리는 반은 방과 후 연계형 교실로서 방과 후 교실을 가기 전에 시간이 남거나 이러면 와서 책을 읽고 이러면서 중간에 들렸다 가는 그런 돌봄반입니다. 그래서 3, 4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지금 13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돌봄 교실 내에 그 프로그램이 주제별로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교육청에서 모두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전교육이나 공예, 조작놀이, 보드게임, 음악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현재 매일 1시간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끝나고 4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 이후에 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5교시가 끝난 다음에는 1시 30분부터 와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지금 있는데 실제로 저희 초등 돌봄은 저녁 7시까지는 돌봄 전담사가 지금 학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나 7시까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7시까지 있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식도 교육청에서 모두 예산을 주어서 무료 간식 지원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저희 학교에는 대기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도 유휴 공간이 좀 있는 편이라 전용 교실로 쓰고 있고 비어있는 교실 하나로 방과 후 3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밀려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돌봄교실에 지원해주는 편이라 서울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는 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돌봄전담사가 4시간이었는데 작년 9월 이후로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가 원래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고 4시간짜리가 있었는데 작년 9월 1일로 6시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곧 8시간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저희 서울은 그 돌봄에 관련된 행정 업무는 모두 돌봄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 1호점입니다. 이봉인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25명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은 학교에서 하교가 하면은 12시 30분 정도에 저희 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 하원은 아동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나머지 요일은 1시 30분쯤에 아동들이 등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하면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저희 키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아동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다시금 저희 센터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5명 정원이 다 찬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그 공사 중이에요. 성명공사를 시행할 방학기간 동안에 시행할 예정 중에 있어서 지금 대기자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기본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안전교육이 들어가고요. 정서지원 교육, 그리고 식생활 예절 교육이 있고요. 급간식 지원이 있는데 저희는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방학 동안에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식은 아동들에게 이용료하고 프로그램 합쳐서 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은 저희가 간식비로 사용을 하고 2만 5천 원은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월 제공되는 운영비가 월 205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도 활용도 하기도 하고 아동들이 제공 이용료를 내는 그 프로그램 비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김영성 과장님,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 고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옆에 계신 아동 청소년 과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까 저기 교육청에서 간식비를 지원해주고 계신다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또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 구비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교육 경비 중에서. 그래서 올해도 93억이라는 돈이 구비 자체로만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구비가 9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추계이지만 한 130억 이상의 학교 교육비에 지금 구비 자체로만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교육 경비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돌봄교실 지금 고학년인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연계 수업에서 연계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비 할 때 강사료 같은 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곽진영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강서구 내에 관내 초등 돌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있고요. 키움센터가 6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초등학생 숫자가 2만 7천 명이 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돌봄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장소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테니 정부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돌봄 교육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 말씀도 들어봤고 또 행정 단위에서 돌봄 교육 맡고 계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실 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 돌봄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애는 돌봄을 안 가가지고요. 뭐, 근데 주위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면 저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애들이, 부모님들이 다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잘 중요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부족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한테 말씀 좀 장소가 원활하게 이렇게 잘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맞출 일이 없어집니다. 네, 이게 강서구 안
강서구에는 학교 교실들이 좀 많이 비지 않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좀 교실이 많이 비죠. 근데 이제 마곡지구 안에 있는 네.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이제 부족 상태라서 그런 것만 돌봄 교실이 겸용으로 좀 쓰이고 있고요. 점차 애들이 줄어서 많이 교실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실들이 많이 이제 기존 학교들은 교실들이 많이 비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게 교육 학교 당국하고 지방 정부하고 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코드를 맞추기가 좀 어렵고 비용 문제가 해결이 돼도 고용 문제, 관리 문제, 또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 시스템을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하시죠. 오늘 대표님 또 발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봉임 센터장님. 했는데요.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25명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등하원이 자유예요. 입출입이 자유예요. 그래서 한 명의 아동이 한 명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학원 갔다 들어왔다 그러하는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센터 바로 앞부분에는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학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돌봄교사 2명, 총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월 이때쯤, 11월 말쯤이면은 지역사회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런 하원 지도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종결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 지자체에서 그 지원해주는 공공근로 인력들도 저희가 1월 말이나 3월 달 그쯤 돼야 지원이 되고 다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 3월 달이 되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가가 있다고 하도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종사자가 그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제가 그 연차를 사용하려다가 결국은 못하고 출근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대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평수에 근거해서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일반형일 또 저희도 일반형인데 강서구에 총 지금 현재 6개의 센터가 있고 조만간 7호점 개소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평소 대비 운영비 지원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종사자 또한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저희 그 오늘도 타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거든요. 저희는 일반형임에도 불구하고 67평의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 전기요금이요 140만 원 나와요. 근데 5월 205만 원이 운영비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소방안전 점검까지 하게 되면은 연간 소방안전 교육 그 점검이 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똑같은 아동들을 돌봄에 있어서 그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20명으로 그 종사자 3명 운영하는 거 하고 그리고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만큼 저희 종사자들은 그 청소하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그 24년도에 연간계획서를 쓰면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삭제를 했어요. 예산을. 우리 아동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욕구조사를 해요. 아동에게 욕구조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욕구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아동들이 그 외부 활동으로 참여하고자 원했는데 그 예산 부족이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예, 짧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예산 말씀하셨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 일본 학교 예산을 1조 2천억 정도 편성할 거라고 했거든요. 1조 2천억.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1조 2천억을 편성하는 것인데 국고는 10원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교육청 예산을 쓰고 특교를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교부금이 10조 5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7조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재정이 너무나도 심각한데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큰데 재정은 부족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잘 되는 우리 그 늘봄학교도 이제 재정이 부족하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표님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는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대표님께서 좀 깊게 고민해 주시고 이계호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의 국고를 투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늘봄은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다 교육청에 떠맡기고 있고 생색만 내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 관련해서 짧게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키움센터 그 지역 오히려 이제 키움센터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제 어려운 또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등돌봄 교실이 35개소에서 한 2,6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키움센터는 6개소, 이제 금년 말에 한 개소 또 추가하면 7개소인데 개소당 한 개소당 25명 내지 2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까지 운영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키움센터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데도 국비 지원이 한 2억 6천이고 시비가 한 9억 8천 그리고 우리 구비가 한 3억 한 8천 정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 사업인데 좀 더 국비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의견들 잘 반영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더 책임지고 또 학교와 함께하는 그런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더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 후에는 그 요 일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자, 온 동네 초등돌봄 하면 화이팅이 합니다. 네. 자, 온 동네 초등돌봄 화이팅! 방아초등학교 해주시죠. 네. 방아초등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 자, 고생하셨어요. 뭐 하지 마세요.